아, 여러분, 그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오전에 녹화를 한번 해서 올렸고, 또 오후에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희생양을 만들지 말자,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이죠. 너무 그 역사를 아주 도제식으로 가르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학생애들 보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왜그 일본한테 멸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답은 뻔할 뻔짭니다. 어떻게 정답이 나오느냐?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랬지. 예.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나라가 망했지. 이렇게 따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제식 교육의 이제 부작용인 것이죠. 물론 내가 그 이완용이를 두둔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완용이가 뭐 잘했다든가, 이완용이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완용이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이완용이 한 개인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희생양을 만들지 말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국이 그 멸망할 때는 어떤 시절이었었냐면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했었잖아요.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가 이제 고종임금이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이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이제 뭐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관모를 쓰고, 그랬는데, 고종임금이 이제 대한제국 선포를 하고 나서 임금의 복장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이 이제 군복과 같은 복장을 하고, 옆에는 항시 이렇게 긴 칼을 차고. 그러니까 긴 칼이라는 건그뭐 사용하지 않는 용도인데, 한마디로 이미지용으로, 이미지, 제국주의니까, 그래도 대한제국이니까, 제국주의의 황제니까 항시 긴 칼을 딱 옆에다 이제 멋으로, 이렇게 이미지용으로 차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작은 나라인 조선도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변경할 만큼 그때 그 지구상의 상황이라는 것은 제국주의라는 유령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망령이 이 지구를 뒤덮을 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그 망령의 공기가 이 지구상을 뒤덮을 때였으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조선도 뭔가 좀 해보겠다.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고 이제 국호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라는 망령이 휩쓸 때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제국주의라는 망령에 휘말려 가지고 대한제국이란 국호를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국주의라는 게 뭡니까? 제국주의라는 것은 아껴두겠지만 제국주의 황제는 긴 칼을 차고 있었다잖아요. 긴 칼을 찬다는 의미는 뭡니까? 칼이라는 거 항시 공격의 의미가 있거든요. 약자를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의미가 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망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이 약한 자를 침략하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제국주의라는 망령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기 시작했느냐? 국제연맹이 언제 창설이 됐나요? 여러분, 국제연맹이 창설된 거는 국제연맹이라는 거는 지금의 유엔의 전신입니다. 지금은 유엔은 국제연합이잖아요. 국제연합의 전신이 국제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게 국제연맹입니다. 근데 국제연맹은 이제 언제 생겼냐면은
1차 대전이 있고 나서 1차 대전 이후에 1920년 1월 10일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언제 됐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이 창설되기 1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뺏기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런 국제연맹까지 들먹이느냐? 국제연맹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정글의 사회였다 그겁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평화를 위한 제재나, 국제적인 규약이나 평화를 위한 그런 제재하는 기구가 전혀 없이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뺏어먹는 그런 정글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고종임금 시대에는 정글의 시대였다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뭐 국제연맹도 없었고 지금과 같은 유엔도 없은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미국이란 나라는 어땠냐? 지금은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갖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응을 하고 이런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만요. 고종임금 시절에는 국가는 나라는 컸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덩치는 컸지만요. 지금과 같은 강력한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미국도요. 국제적인 분쟁에 그렇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찰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진짜 정글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고종임금 시대에는 진짜 정글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연맹이라는 평화적인 기구도 창설되기 전이고 미국이란 나라도 세계적인 경찰 노릇을 할 때가 아니었었고 그런 때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란 망령이 휩쓸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그 제국주의란 망령에 물들어 가지고 고종임금도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바꾸고 긴 칼을 옆에 차고 이렇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 정세가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과 같은 막 유엔이 존재하고 미국이 강력한 그 국제 문제계에 개입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힘센 호랑이가 힘약한 토끼를 잡아먹는 정글의 사회였다 그 정글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봅시다. 그때 그 일본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910년에 한일합방 전후에 있었던 세계적인 전쟁을 한번 봅시다. 일본이 벌인 전쟁을 한번 보자고요. 1894년에서 1895년에는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은 이게 그 청일 전쟁이죠. 청일 전쟁. 예. 1894년에서 1895년 간에 이제 조선의 지배권을 다툼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벌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기심에서 전쟁을 벌였다 이게요. 근데 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요?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청나라가 무릎을 꿇었어요. 또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봅시다. 그 이후에 말이죠. 1904년에서 1905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냐?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서로 시기심에서 벌인 전쟁입니다. 여기서 누가 승리했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릎을 꿇고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건 보십시오. 그 북극의 무섭다고 생각한 북극의 호랑이 러시아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십시다. 그 후에는 말이죠. 1931년 9월 18일에 일본은 그 대륙을 석권할 목적으로 큰 땅을 그 지배할 목적으로 만주전쟁을 벌입니다. 이 만주전쟁에서는 또 누가 승리했습니까? 거기서도 일본이 승리했어요.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만주를 실질적인 지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황제, 뭐, 부일인가, 그 마지막 황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 얘기가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1937년에는 또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1937년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또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일본이란 존재가 어땠는가를.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청나라를 꺾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러시아를 꺾은 겁니다. 그 무섭다는 북극 호랑이 러시아를 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931년에 만주전쟁을 벌여서 만주 일대를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었잖아요. 1937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중일전쟁을 벌여서 누가 또 승리했나요? 일본이 승리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일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걸 쭉 한번 놓고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그 다음에 만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일본이요?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나라였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일본한테 대들 나라가 없었어요. 러시아도 무릎 꿇었지, 청나라 무릎 꿇었지, 만주가 무릎 꿇었지, 다 일본한테 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진짜 일본한테 덤빌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조선이 일본한테 덤벼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때 이렇게 무서운 일본을 제압한 게 미국입니다. 그것도 일본이 미국을 침략 안 했으면요, 미국이 그냥 이걸 다, 이 꼬라지를 다 그냥 두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 미국이라는 거는 국제분쟁에 그렇게 지금과 같이 국제분쟁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지 않을 때였어요. 국제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때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이 이렇게 동아시아 전쟁을, 무지막지한 동아시아 전쟁을 벌이는데도 미국은 그냥 눈 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때였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먼저 하와이를 공격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의 핵 공격을 받고 항복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무릎을 꿇렸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무릎을 꿇렸지.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러시아 무릎을 꿇린 것입니다. 일본한테는 대들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공산국가 소련으로 바뀐 그 스탈린이가 이제 집권했는데,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전에 스탈린은 말이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만큼 독일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이 어느 걸 제일 겁냈었냐면 일본군을 제일 겁냈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극동지역이라고 하면은 블라디보스톡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블라디보스톡 그 지역을 대대적으로 중점적으로 경비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이제 히틀러한테 당한 겁니다. 그만큼 스탈린조차도 일본이란 존재를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일본이란 게 그렇게 무적의 국가였었어요. 일본한테 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오직 당할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국제경찰 노릇을 하지 않을 때라고. 국제적인 문제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지 않을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십시오. 자, 청나라도 무릎을 꿇었지. 그큰 대국 러시아도 무릎을 꿇었지. 응? 중국도 무릎을 꿇었지. 만주 무릎을 꿇었지. 다 꿇는데. 뭐, 조선, 대한민국이 뭐, 무슨 통뼈입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내려준 뭐, 통뼈, 그러니까 될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한테는 대들 상대가 없었던 겁니다. 대들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데,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지 않겠다고 아무리 버텨본들, 조선이 쟤들은 나만 아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버텨서 될 일이 있고 버텨서 안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말에 그 운명이란 얘기 했잖아요. 운명이란 게 뭡니까? 노력이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것, 저항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조선이 망한 것은 뭐 고종 임금이 무능해서 망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이렇게 희생양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종과 이완용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이 망한 것을 한 사람을 무조건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조선이 망했느냐 이러면 아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서 먹어서 망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고종이나 이완용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선이 망한 것을 고종이나 이완용에게만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다고도 볼 수가 운명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나라와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무릎을 꿇었죠, 일본한테. 그 후에 중국과 일본이 또 전쟁을 벌였는데 중국이 일본한테 또 무릎을 꿇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큰 중국, 러시아가 다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고종 임금이 아무리 통치를 잘한들 이완용이가 아무리 잘한들 조선을 그대로 보존했겠어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운명적인 조선이 망한다는 것은 이게 운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디다 하소연을 합니까? 내가 또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국제적인 분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을 때고, 국제적인 경찰을 노릇을 하지 않을 때고, 국제연맹도 창설되기 전이고, 약육강식 사회에서, 약육강식 국제정세에서, 보쇼. 청나라도 무릎을 꿇어, 러시아도 무릎을 꿇어, 중국도 다 무릎을 꿇어, 다 일본한테 무릎을 꿇는데,
조선이 어떻게 무슨 통별하고 일본한테 무릎을 안 꿇고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무릎을 꿇어 청나라도 무릎을 꿇어 하는데 조선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뭐 잘못했고 누가 못나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너무 희생양적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중국, 만주 다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는데 우리 조선이 러시아만큼 그렇게 힘이 셌습니까? 아, 그큰 러시아도 일본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에? 조선이, 손바닥만한 조선이, 아무리 고종이 정치를 잘했다고 한들, 아무리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고 한들,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때 당시 조선이 망한 것은 이건 운명이었다고 해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